물력이 정점에 다다랐습니다. 돈 벌느라 바쁜 8월. 두 배로 행복해지는 방법 대방출. 통장에 돈이 쏙쏙 꽂히며 행운이 300% 발복할 타이밍입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보은 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2024년 양력 8월 양띠 운세를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어떤 한 달이 펼쳐질지 나이별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2003년 개미생 양띠는 8월에 새로운 도전과 성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학업이나 취미활동에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일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 보십시오. 특히 여름방학을 활용해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중요하니 소통을 통해 더욱 돈독한 우정을 쌓아 보십시오. 이번 달에는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작은 성취도 큰 보람으로 느껴질 겁니다. 또한 건강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도전과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얻고 또 미래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달이 되길 바랍니다. 이어서 1991년 신미생 양띠는 무조건 법대로 하십시오. 새롭게 취업을 하신 분이라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쓰시고요. 가족끼리 부동산이나 자동차에 명의를 옮기신다면 명의 이전 서류를 꼭 작성하십시오. 8월에는 거래나 계약을 하실 때 반드시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그렇지 않으면 다투게 되어 까딱하면 법원에도 들락날락 할 수 있는 운입니다. 가까운 사이라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꼭 법적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직장운, 사업운도 비슷한 흐름입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을 모른다는 말 아시지요? 그 사람은 내가 잘 알지 하면서 자신만만하다가는 뒤통수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거나 오해하여 관계가 틀어질 수 있는데요. 내가 상대방을 잘 안다. 자신하지 마시고 속 깊은 대화를 자주 나누는 것만이 해결법이 되겠습니다. 연애운을 잠시 말씀드리면요. 이별수가 살짝 팔을 담갔습니다. 내가 애인에게 한눈을 팔아서 애인이 서운해하거나 혹은 애인이 나에게 소홀해져서 이별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다행인 점은 점잖은 이성을 만나서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는 운기도 들어 있습니다. 헤어져도 금방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이별하시게 되더라도 너무 낙담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1979년 김희생 양띠는 8월에 이 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다. 날이 본격적으로 더워지기 시작하면서 물력이 정점을 향해 상승합니다. 투잡, 쓰리잡, 주말에도 아르바이트를 찾아 나설 수 있는데요. 일을 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끼니를 걸을 수도 있고 피로를 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연히 건강이 나빠질 수밖에 없는데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삼시 세끼는 꼭 챙겨 드시면서 몸 생각도 하셔야 하겠습니다. 또 건강을 잃은 것도 그렇지만요. 일을 많이 한다는 것은 가정에 소홀해진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칫 식구들과 소원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자녀들 학원비나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는 것이지만요. 자녀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부모님과의 대화일 수도 있습니다. 살기 위해 돈을 버는 것이지 돈을 벌기 위해 사는 것은 아니니까요. 내가 왜 일을 하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요. 너무 일에만 매진하지 마시고 가족과의 시간도 많이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운세로 요약하자면요, 금전운은 당연히 좋지만 가정운세는 조금 떨어지는 편입니다. 8월에는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어서 1967년 정미생 양띠는 남에게 묻어가십시오. 모쪼록 8월에는 튀지 않는 게 좋습니다. 남에게 밉보이거나 구설수에 오를 위험이 있기 때문인데요. 웬만하면 내 의견을 드러내지 말고 대세를 따르는 편이 신상에 이롭습니다. 특히 내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아지면요. 예를 들어 팀장을 맡거나 직원을 거느리는 사장님이라면요. 말 한마디 때문에 곤란해질 수 있으니 발언을 할 때마다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또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일을 맡겼다면 너무 참견하거나 잔소리를 하지 마시고요. 그냥 두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시어머니가 김치전을 부치라고 해서 열심히 부치고 있는데 옆에 와서 김치는 씻었니? 부침가루는 넣었니? 하면서 미주알 고주알 캐물으면 귀찮잖아요. 이런 것처럼 아랫사람에게 일을 시켰다면요. 신경을 끄고 믿고 맡겨두십시오. 그것만 조심하신다면 8월의 운세는 탄탄대로입니다. 일이 너무 바빠서 몸이 두 개라도 모자라겠다 싶은 순간이 올 수 있는데요. 그만큼 현금이 바쁘게 내 통장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뜻이니 배가 고플 일은 없으실 겁니다. 이어서 1955년 을미생 양띠는 환경이 바뀌고 운기도 바뀝니다. 이사를 가거나 가게를 옮기거나 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 변화가 얼마나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운세의 흐름도 바뀝니다. 가능하면 몸을 많이 움직이고 환경에 변화를 주는 것도 좋은데요. 이사 계획도 없고 사업장을 이전할 계획도 없으시다면요. 멀리 여행을 떠나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때로는 여행이 아무 의미도 없는 시기도 있지만요. 지금은 발길을 옮기는 족족 막힌 운을 뚫기 좋은 시간이기 때문인데요. 이런 때에 가는 여행을 발복 개운 여행이라고 합니다. 여하튼 8월이면 마침 휴가철이니 장거리 여행을 가보시는 게 좋겠네요. 그 외에 재물운이나 금전운은 좋게 말하면 안정적이고 나쁘게 말하면 뜨뜻미지근한데요. 만약 큰 거래나 계약건이 입질이 들어온다면요. 너무 큰 욕심을 내거나 조급하게 굴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고 무리하게 속도를 내어 추진하거나 남을 재촉하면 넘어지기 마련입니다. 욕심과 성질만 멀리 하신다면 무난하게 흘러갈 운세인데요. 상대방과 궁합에 따라 평범한 조건으로 거래가 성사될 수 있고 아니면 다음을 기약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나쁜 것은 아니니까요. 성사되면 둘 다 손해를 보지 않고 잘 끝났다 생각하시고요. 불바라면 처음에는 내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안하실 겁니다. 이어서 1943년 개미생 양띠는 8월의 건강과 마음의 평화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관리가 더욱 중요하므로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십시오. 특히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몸 상태를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달에는 가족과의 시간이 더욱 소중해질 겁니다. 자녀나 손주들과의 대화와 교류를 통해 따뜻한 시간을 보내십시오. 가족 간의 소통이 원활해지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커질 것입니다. 또한 취미 생활이나 가벼운 산책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도 좋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기존의 취미를 더욱 즐기면서 삶의 활력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 달이니 긍정적인 마음으로 새로운 경험을 시도해 보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신 사랑하는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